오랜만에 타격. 오랜만에. 느낌 어떤 것 같아요? 조금씩 타이밍 잘 맞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배팅볼로 하는 거랑 던져주는 거랑. 저건 이렇게 사선에서고 이건 정면에서. 확실히 치는 느낌이 틀리긴 합니다. 저기는 타이밍 맞춰준 거고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타이밍을 직접 잘 잡아서 저의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떤 것 같아요? 오랜만에 타격 훈련 정말 하고 싶었는데 하니까 기분 좋아요. 어떤 생각으로 항상 타격에 많이 들어가시는 거예요? 저는 타이밍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대학교 때 주로 몇 번 타자 많이? 쭉 4번 타자를 쳤는데 대학교 때 4번 쳤는데 여기서는 시합을 뛸 수 있도록 노력했죠. 타자로서 근데 장점이? 안타 개수에 비해 장타가 많아가지고 장타 생산 능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힘을 딱히 쓰려고 하진 않고 공만 정확히 맞추죠. 장타 맞추면 빠른 타고 나와가지고 장타 나오고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일단 공을 정확히 맞추자 그게 제일 가상에서 처음 신나는 말씀이에요? 아 이렇게 배팅 연습 12월 달은 안 하고 웨이트나 체력 운동만 하다가 마무리 캠프 끝나고 이렇게 배팅 연습하는 거는 오늘 처음이라는 거죠. 원래는 원래 배팅 티 치고 번트밖에 안 됐었어요. 이 배트는 다 본인 쓰던 거예요? 예, 제가 고등학교 때 쓰던 거예요. 방금 샀습니다. 어제 주문했습니다. 어떤 방망이를 좋아하는 편이에요? 무게 중심입니다. 정확하게 반반. 천영 선수는 방망이 어떤 거 쓰는지? 전 원래 권성비 선배님이 주신 거 쓰는데 그 숙소에서 못 가져와가지고 이건 그냥 제 방망이입니다. 어떤 방망이 좋아하는지요? 저는 손잡이가 두꺼운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헤드가 너무 굵지 않은 그런 방망이를 선호합니다. 퍼지고 있는 거 쓰는 게 크게 치는 거 약간 너무 강해지는 거. 와우! 드라이브 먹었습니다.
뛰었어 여기. 어, 이 정도 타지. 어, 이 정도 타지. 훈련은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? 야간 운동, 개인 운동 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어요. 가장 어디에 중점을 두시는? 송구, 브로킹, 캐칭 다 세 가지 다 집중하면서 하고 있어요. 아, 가장 자신 있는? 저 볼 빼는 거 핫타임 제일 자신 있어요. 포수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?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어요. 아, 계속 쭉 본인만의 그 컨디션 관리법은 그런 게 있는지. 엄마가 주는 밥 잘 먹는다. 아, 그 밥 종을 받으시면 손 안 아프시잖아. 아, 이제 익숙해져가지고. 아, 네. 남들보다 근데 좀 네. 두꺼워가지고 손이. 아, 진짜요? 작은데 두꺼비 아, 손이에요. 아, 진짜요? 선수들 공은 아직 받아보신 적 없어요? 그냥 캐치볼 할 때 신화볼 밖에 안 받아봤어요. 아, 어떠시던가요? 아, 진짜 좋아요. 괜히 일반이 아닌 것 같아요. 아,
그게 이제 런닝스로 우측으로 스텝을 런닝스로 던져와봐.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요즘 캐치볼밖에 안 해가지고 그냥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공 던지는 거에 대해 이제 또 이제 피칭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또 달라지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아무 이상 없다. 글러브에 네이클로버라고 뭐 적혀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저 친구 이니셜 운동하다 그만 둬가지고 얘네들이 그냥 지명 축한다고 마치 좀 글러브. 근데 친구들 선물해줬는데 본인의 이름을 참... 이게 제 성인 L이고 K랑 오는 친구 이니셜 두 명 친구 이니셜 의미 있는 글러브네요. 네. 이제 경기 중에도 쓰실 거예요? 네, 이건 시합 글러브로 쓸 몸 상태는 대충 어느 정도? 100% 잘 만들 수 있는 몸 컨디션인 것 같아요. 저도 같습니다. 일단 뭐 아무 이상도 없고 이제 끌어올리기 시기니까 이제 다치지만 않는다면 100% 컨디션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야구하면서 어떤 네. 포지션을 많이 했어요? 수비? 저 유격수예요. 대학교에서도 다 유격수. 유격수. 본인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후덕이랑 그다음에 바운드 맞추는 거랑 공 좀 잘 던지는 거 있는 것 같아요. 보완하고 싶은 부분? 오른쪽으로 가는 타고 자꾸 던지면 좀 송구가 빠지는 게 있는데 코치님이랑 해가지고 그거 약간 정확히 던지는 거 보완하고 싶고 힘적인 부분도 좀 보완하고 싶습니다. 고승민 선수랑 초등학교 친구이신 거예요? 아, 승민이요? 네. 초등학교 때 여기 홈스테이 있어요, 승민이가 저희 집에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친해졌어요. 그때 초등학교 때 홈스테이하고 나서 친해지고 이제 계속 크면서 계속 몇 번 보고 같이 놀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렇게 된 거 지금까지. 다시 이제 같이 야구하게 됐는데 커서 여기서 만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승민이가 치는 것도 잘 치니까 약간 좀 물어보고 해서 좀 배우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. 초등학교 때 고승민 선수가 어땠나요? 왜 말해?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성실했죠 저는. 까불까불거리는데 야구는 잘했습니다. 제가 얘네 집에 살거든요. 어렸을 때 홈스테이 하잖아요. 근데 부모님이 저희 둘이 밥 사 먹으라 돈을 줬어요. 네. 밥 사 먹고 와라 얘한테 줬어요. 뭐 하는 줄 알아요? 그때 막 현질, 막 게임 같은데 현질하고 저 밥 안 먹였어 얘가. 너 것도 너가 했잖아. 난 내 돈으로 했잖아. 우리 나도 내가 좀 줬잖아.